전남도가 쌀값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쌀 130톤을 긴급 수출합니다. 올해 산지 쌀 가격은 20kg당 4만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20%가량 하락했습니다. 올여름 휴가 기간 전남 서남해를 찾은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객선 이용객은 38만 4천 명으로 24% 증가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여름은 수십 년 만에 폭우와 유례없는 폭염으로 많은 피해를 남겼는데요. 고흥에선 지구온난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도전에 나선 사람이 있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기차가 많아지는 만큼 전기차 화재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는 데다 불을 꺼도 다시 발화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쌀값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쌀 130톤을 긴급 수출합니다. 전남 도내 쌀 재고량은 지난 6월 말 기준 13만 7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44.2% 증가했습니다. 산지 쌀 가격은 20kg당 43,918원으로 지난해보다 21.4% 하락했습니다. 전남도는 정부 수매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베트남과 미국 등 해외 상설 판매장을 대상으로 쌀 긴급 수출을 결정했습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뒤 전남 지역에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2일 오전 전남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습도가 높은 가운데 기온이 오르면서 체감온도는 순천 33.3도, 광양 33도, 보성 32.9도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동안 전남에는 여수와 해남 등에 40mm가량 비가 왔지만 주암댐 저수율이 31%를 보이는 등 가뭄 해갈에는 부족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휴가철이 이어지면서 해수욕장을 찾아 물놀이 즐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최근 바다의 불청객으로 불리는 역파도 발생이 늘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급작스럽게 역파도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 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떠 있고 119 수상구조대원들이 긴급 출동합니다. 백사장에는 시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조활동을 지켜봅니다. 지난 2017년 7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이안류 상황입니다. 물놀이 중이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빨려가듯 바다 쪽으로 떠내려갔다 모두 구조됐습니다. 해안으로 넓게 밀려온 파도가 좁게 모여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현상인 이안류. 물살의 흐름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초당 2에서 3m 거리를 이동하게 되고 최대 멀리 밀려 나갈 경우에는 200m까지도 사람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물놀이 도중 실제 이안류가 발생해 바다에 떠밀려 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빠른 물살에 휩쓸려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순식간에 떠밀려 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끌려온 거리는 100m가량. 저는 지금 이안류가 발생해 바다에 밀려왔다는 가정을 수심이 깊은 곳까지 와 있는데요. 제 발에 땅이 닿지 않아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안류를 만나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무리하게 빠져나가려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체력이 떨어져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버티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안류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당하지 않고 그 튜브 같은 거를 놓치지 않고 잡고 있는 게 최고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영이 가능하신 분은 이안류가 발생하는 좌우측 공간으로 해가지고 대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튜브나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들어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전남에서는 11일 하루 동안 전날보다 107명이 줄어든 5,235명의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수가 1,0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 904명, 목포 625명, 광양 453명, 나주 3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확진자 중에는 4명이 사망했고 위중증 환자는 2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 기간 전남 서남해를 찾은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남해안 여객선 이용객은 38만 4천 명으로 지난해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항로별로는 목포 제주 항로가 7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목포 홍도는 3만 6천 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수청은 진도와 제주 간 항로가 신설돼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여름은 수십 년 만에 폭우와 유례없는 폭염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여느 때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흥에서는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의미 있는 도전에 나선 맨발의 사나이가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고흥 녹동항 바다정원에 운동복 차림의 한 남성이 몸을 풀며 얼음 위로 조심스레 올라갑니다. 곧바로 터져나온 응원과 함께 꼿꼿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색적인 도전에 나선 인물은 얼음 위 맨발로 오래 서 있기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조승환 씨. 조 씨는 국제환경운동가로 지난 6년 동안 얼음 위 맨발로 서 있기에 도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기록이었던 3시간 45분에서 5분을 더해 기록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빙하가 남극이든 북극이든 심각하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에게 울림을 주기 위해서 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 씨의 최종 목표 기록은 7시간. 7년 뒤부터 부산과 인천 등이 조금씩 물에 잠기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목표로 잡았습니다. 조 씨는 올 하반기에도 경기 양주와 강원 평창, 그리고 베트남을 방문해 자신의 기록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고흥군은 청정바다 지키기 다짐 선포식을 진행하며 환경보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기후변화가 지역의 농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승환 씨와 함께하는 도전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바다가 있고 청정지역인 고흥에서 그 행사를 개최하게 돼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뭄과 폭염, 폭우 등으로 무탈하지 않은 곳 하나 없었던 올해.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의 도전이 지역사회에 더욱 뜻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 여순사건 전라남도 실무위원회가 희생자 163명에 대한 1차 심사를 마치고 명예회복위원회에 심의 결정을 요청합니다. 이번 심사 대상은 지난달 실무위원회 소위원 내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이미 진실 규명을 받았거나 경찰서 보안 기록이나 군법회의 판결문 등 공적 증명 자료가 있는 사례 등 163건입니다. 명예회복위원회는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의 심의 의결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희생자 유족 여부를 심사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여순사건 피해자는 2,59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목포시의회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과 의대병원 유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목포시의회는 11일 의장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열릴 1차 정례회에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 건의문 호소와 토론회 개최 등 본격적인 의대 유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분기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2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가 많아지는 만큼 전기차 화재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기차는 한 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불길이 커지는 데다 불을 꺼도 다시 발화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한 차에서 불길이 치솟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 세워둔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 5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차 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전기차 화재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모두 69건으로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에서 발생하는데요. 외부 충격이나 배터리 불량, 그리고 이 배터리를 과도하게 충전하는 게 화재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한 번 불이 나면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순식간에 불길이 확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아랫부분에 설치돼 있어 불 끄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물에 닿으면 불길이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어 내연기관 차량보다 진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불이 난 전기차에 물을 뿌리는 소방관들. 차량 아랫부분에서는 여전히 불길이 살아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천으로 차량 전체를 덮어 공기를 차단합니다. 차량 아랫부분이 물에 잠길 수 있도록 수조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열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완진 상태까지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적게는 수시간, 뭐 많게는 하루 이틀 정도까지 계속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화재 대응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이런 전기차의 특성에 맞는 진압 방법이나 대응 방법을 좀 갖춰야 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 전기차는 한 번 불을 끄더라도 다시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무리하게 자체 진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신속히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평상시 차량을 충전할 때는 정해진 시간을 넘어 배터리가 과도하게 충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차 내부의 배터리는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기적인 차량 안전 관리를 통해 사고와 화재를 예방해야 합니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2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가 점차 보편화되면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대회 개최지로 순천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대회는 내년 9월 중에 열리며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연계해 생태와 정원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순천의 모습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대회는 전국의 추진기구, 행정, 전문가, 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행사로 1999년부터 매년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미래 웹툰 작가가 될 웹툰 창작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웹툰 창작 클래스 교육 프로그램은 SNS 웹툰 제작 일반 과정과 집중 과정, 웹툰 창작 실전 워크숍 등 9개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교육 강사는 웹툰 플랫폼 연재 작가가 나서 직접 교육생 멘토링과 실무를 가르칠 예정입니다. 웹툰 제작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5일까지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여수 거문도 해역에서 해양생물 다양성 공동 발굴 조사를 실시합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해역별 합동 조사를 실시해 그동안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 160여 종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전남대학교 3,000톤급 해양조사선 새동백호가 활용되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포함한 해양수산부 지정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합니다. 전남 여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희귀 수목인 덩굴 온나무의 새로운 자생지가 발견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이번에 발견된 자생지의 경우 해발 180m 경사면에 형성됐으며 덩굴 온나무가 70제곱미터가량 전무했다고 밝혔습니다. 덩굴 온나무는 동남아시아에 주로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여수 백도와 광도가 자생지로 알려졌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강원도를 시작으로 경기와 충북, 경북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해남군이 선제 방역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해남군은 다음 달 8일과 13일 양돈 농장 시설 내 외부, 출입구와 출입 차량 등을 집중 소독해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거점 소독 시설을 연중 운영하고 양돈 농가 방역 시설 개선 지원 상담과 시설물 설치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